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동지. 나는 당신이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건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위문 전문을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주최 100, 2011년 8월 4일 평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은 김정일 영도자께서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관람하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터넷 통신 웨스지 루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라오스 통신과 핀란드 고민포럼 통보사 인터넷 잡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께서 경공업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평양 화장품 공장과 선교 편집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새겨진 절세 위인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날은 2003년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삼복이 무더위 치고는 너무너무 무더운 날이어서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이런 날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화장품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우리들은 화장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8년 전에는 12가지 화장품만 생산하던 우리 공장이 오늘은 32가지의 질 좋은 화장품들을 깡깡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재단 직장에도 들어오시었습니다. 바로 이 기대 앞에서 설비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주시고 우리 기대공들의 작은 모습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그 모습은 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술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설비마다 만가동 만반을 걸어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김일성상 계획관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대한 주최적 문예사상 연구 모임이 4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연극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 창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김일성상 계획관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신념 문제가 매 인간들의 운명,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라는 심오한 종자를 밝히고 모든 형상 요소들이 작품의 주제 사상을 밝히는 데 지향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극 창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주체적 연극 이론이 아나온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더 많은 명작들을 창작 공연해서 천만 국민을 강성국가 건설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일성상 기획한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이 지금 국립연극극장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극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대외전람천국에서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극을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네. 한 번 더 보고 싶은 심정이 동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미 한번 봤는데 예. 또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더 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극에 대한 감흥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이제 공연을 보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보통 예사로운 나날이 아니라 중엄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일꾼들이 어떤 신념과 의지로 일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깨우쳐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도 자기 말을 위해서 살아야겠니? 너 같은 일꾼들 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험한 길을 더 많이 걸으셨다. 바로 너 같은 일꾼들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차디찬 눈비를 더 많이 맞으시는 거야. 헌대는 편안한 뒷골방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방금 연극을 보셨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테레비에서 본 연극을 예. 이 극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감흥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매 장면 장면이 다 그렇지만 우리 주인공이 광천 부연장방에서 자기 동생을 준열이 꾸짖는 그 주인공이 대사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다 그 날이선 비수가 돼서 이 심장에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 우리 일꾼들이 일을 잘못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험한 길을 더 많이 걸으셨고 또 장군님께서 차디찬 그 눈비를 맞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책감을 정말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 전에도 말했지만 먼저 지금 제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일꾼들이 미친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강성국가 건설투쟁에서 나는 순간이나마 자기 버신의 울타리에 동면한 적은 없는가. 영국의 주인공처럼 당정체 간철을 위해 어깨를 들이밀고 이랬다고 또다시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저는 제 하나의 버신을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우리 장군님 어깨에 덧지우는 그런 배역망덕한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기회도 다지었습니다. 저는 영국을 마감짓는 웃음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두가 통쾌하게 웃으면서 나가는 그 마감 장면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레일을 낚아나며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이겨낸 우리 승리자들만이 터치 쓰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보면서 이 땅 위에 강성대고 선포의 축포송이 터쳐오를 승리의 그날 나도 오늘의 대거저 진군의 하루하루를 가볍게 또도닥의 빈이었다고 콩진높이 추호와 쓰게 살리라는 그런 마음속 교리를 다시금 굳게 새겨놨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8일 사이에 내린 폭우와 8월 3일과 4일에 연속 내린 많은 비로에서 개성시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개성시에서 397mm의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린 데 이어 8월 3일 낮부터 4일 낮까지 133mm의 비가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풍군 연농촌을 비롯한 들이 무너졌으며 4,500여 정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100여 정보의 논밭이 매몰됐습니다. 또한 이곳 시안의 수십 개소에서 수백 미터의 도로가 파괴되고 다리와 구조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북해함대 사령원 중장 티엔중이 인솔하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훈련함선 표원대 지비성원들이 5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선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선임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중장 티엔중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훈련함선 표원대 지비성원들은 이어 대송산 혁명열사 등의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열사 등의 화환을 진정한 다음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한 생을 바친 혁명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 속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결사 옹기하셨으며 김일성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하나 키우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기억을 표시했습니다. 중장 티엔중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훈련 함선 피원대 지비성원들은 또한 우이탑의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선임들은 탑의 화환을 진정한 다음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조선선의 참전에서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선임들은 탑을 돌아봤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중장 티엔중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화통일위원회 소기국은 최근 정보원과 검찰 등 남조선 파쇼공안 당국이 극히 모략적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남조선 각계의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4일 보도 제977호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괴뢰공안당국이 그무슨 접선이니 물뚝 증거니 하면서 야당들과 노동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의 많은 사람들을 마구 끌어다 조사하는 노름을 벌이고 야수적으로 처용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괴뢰 패당의 간첩단 사건 조작 책동을 남조선의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극악한 파쇼적 폭거로 우리 하나의 엄청난 도발로 낙인하면서 열이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시오공안 당국이 떠드는 간첩단 사건은 터무니없는 모략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보도는 괴뢰공안 당국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내외 정책의 총파산과 불안계판으로 인한 광범한 대중의 반정부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진보 세력들의 활동을 영공 친북으로 몰아 말살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해버리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중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사리원, 해주, 해산, 함흥, 원산에서 주로 개했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방에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약하게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초일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중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요따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초산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의 특징을 보면 비가 자주 내리고 동해안 지방에서 7월 하순에 이어 좋은 현상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서해 중부에 있는 저기압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중부로 흘러들어서 소나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7월 30일 요일 8시부터 8월 1일 3시 사이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지점들을 보면 대관 193mm, 천마 165mm, 배천 132mm, 창성 시중 103mm였으며 8월 3일 12시부터 4일 24시 사이에는 철원 174mm, 배촌 150mm, 이촌 149mm, 옹진 141mm, 38mm, 개성 장풍 133mm, 뉘용변 130mm, 벽성 126mm, 평산 124mm, 이온안 117mm, 토산 116mm, 강릉 109mm, 신원 108mm, 판교 101mm, 봉천 개풍 100mm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폭우가 내린 지점은 7월 31일 0시부터 3시 사이에 동림 82mm, 천마 65mm, 선천 63mm, 철산 57mm, 3시부터 6시 사이에 대관 111mm, 천마 9mm, 53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천 100mm, 12시부터 15시 사이에 금천 52mm였으며 8월 3일 12시부터 15시 사이에 배천 84mm, 개성 장풍 63mm, 15시부터 18시 사이에 옹진 58mm, 초론 51mm, 4일 0시부터 3시 사이에 독성 5mm, 10mm, 3시부터 6시 사이에 길주 55mm,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2050mm였습니다. 이 기간에 동해안 지방에서 제일 낮았던 8월 1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내지 2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내지 7도 낮았으며 부해안과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7월 31일 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지 27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내지 4도 낮았습니다. 네, 그럼 8월 7일부터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부터 9일까지는 중국 절강성 앞바다에서 중국 동해안을 따라 산동반도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9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0일에는 북방을 지나간 저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소해안 지방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들이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화면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